하는데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국에 확진자 확진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헬스장에 나와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아, 저도 역시나 여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이 뭐냐?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아니고 살이 확진자.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들을 못 나오니까 살들이 많이 쪄가지고 확진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침대, 쇼파, 냉장고. 침대, 쇼파, 냉장고. 그게 근원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잠잠해졌어. 그럼 다들 이제 헬스를 다시 하러 와야 되잖아요. PT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이제 PT를 받으려고 어떤 선생님을 찾아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찍었었지만 어떤 PT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가, 요거에 대한 주제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 저스트핏, 분당점하고 대치점 모든 트레이너분들을 모아서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게. 내 의견만 들으면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운동하는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님들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보고 저희 센터가 아니어도 어디 센터를 가시든 상담을 받을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헬스 업종 하시는 분들한테 욕 좀 먹겠는데 이거. 돌멩이 트레이너, 제 유튜브에도 나왔었던 돌멩이 트레이너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트레이너 만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 좀 많은 트레이너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본, 많이 다쳐본 약간 그런 트레이너가 좀 좋지 않을까. 격투기하다 다친 거 아니야 너는? 헬스 말고? 유튜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너무 많이 나오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나오는데,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그 방법이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랑 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고 언제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에 따른 거니까. 이론보다도 이제 그 트레이너가 쌓은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그쵸. 다이어트를 성공해본 경험과 살을 찌어봤던 그런 경험들,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돌멩이의 생각은 다이어트와 살을 찌어본 경험이 있는, 스스로도 성공도 해봐야 회원들한테 그것도 시도를 할 수가 있고, 네이버 검색만 해보고 온 이런 트레이너들 말고. 일단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좀 물어보세요. 대회 나간 적 있냐, 뭐 어떤 대회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뒀고, 보디빌더나 피트니스 쪽에 선수들을 찾아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스트핏에서 6년째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매니저, 피트니스 선수. 너가 생각할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관리, 외모도 관리 잘 돼 있고 특히 몸 관리. 트레이너 선수들은 비시즌, 시즌이 있는데 그거 구별 없이 항상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옷을 입고 있거나. 근데 상담으로는 그거 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필을 보여달라고 해서 경력을 보고 선수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사진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체험 받아와서 그 선생님의 진짜 몸도 보시고 수업하는 태도도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이쁜 트레이너만 골라라? 아, 그건 더 좋죠. 너 그냥 잘생겨서 그런 거다? 아니, 야, 그거 아니신가?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저스트핏의 팀장 용용이 트레이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회 다시도 되고 멘붕이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있는 근면성실의 또 아이콘 용용이가 봤을 때 어떤 PT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가? 수업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트레이너가 회원님이 몇 없을 때에는 정말 성실하게 이분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관리하시는 회원님들이 좀 많다 보면 수업에 대한 스케줄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드립으로 수업을 한다든가, 저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을 했는데 또 오늘 하체 운동을 한다는 거. 이러니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분이 저번 시간에 몇 킬로를 들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애드립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회원님들께서도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지, 수업 준비가 정말 잘 되어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한두 번 받아봤어. 근데 그때 알아챘어.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빨리 선생님 바꾸는 게 그럴 나을까? 때는 과감하게 커트하고 컴플레인을 걸어서 다른 트레이너를 찾아보시는 게 돈도 아끼시고 몸도 빨리 변하시는 지름길.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 회원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식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짜서 작성이 되는 건지, 또 운동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검색을 하셔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을 할까를 준비해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치점으로 왔습니다. 아, 제 옛날 다이어트 했던 사진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도 아무도 안 왔는데 오늘은 회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 안 하면 뭐야? 아무도 안 오는데. 이럴 수가. 한창 피크 시간인데 운동한 사람이 3명이에요. 많이 있어요. 바글바글했던 러닝머신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청소만 계속해서 너무 깨끗해요. 진짜. 회님,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국에 확진자라고요? 살이 확진자 판정 나왔습니다. 아, 그게 뭐 확진자인가요? 네. 다른 확진자들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고 계시네요? 동선이 어떻게 돼요? 쇼파? 침대? 냉장고? 네. 다시 쇼파? 냉장고도 들어가요? 냉장고? 쇼파? 냉장고? 침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힘든데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헬스장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참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진지한 모습. 네. 이렇게. 자, 고! 다음 세트 고! 렛츠고! 자, 하! 자, 우리 대치죠. 매니저. 회원이 없으니 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 매출 어때? 아, 라카이 만 원. 라카이 만 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원래 오늘 내가 하려던 주제가 뭐냐면 이런 트레이너 만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어떤 PT 트레이너를 골라야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얘기해줘. 우리 구독자들한테. 1도 없는데. 경력하고 나이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동력에 되게 많이 비례하는 운동이거든요. 나이가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다, 그만큼 지도했던 회원들의 케이스가 적은 거고 본인도 운동을 많이 안 했을 확률이 높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회원들을 지도를 해봤고 본인의 운동 스킬도 있기 때문에 좋은 트레이너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너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 저는 올해 36살입니다. 아, 경력이 장난 아니겠네? 아, 좋은 트레이너죠. 아, 근육이에요? 탈이에요? 뭐예요? 아,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봐. 어디 들어가? 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퇴근이야? 퇴근 시간 이미 지났습니다. 앉아 있기 밖에 더 있어?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되기 때문에. 누나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누나 임신이야? 여자친구냐? 여자친구 없어요. 아니, 누나 임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빨라. 아니, 잠깐 일로 와봐.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네. 이런 트레이너를 만나면 안 된다. 어떤 트레이너를 골라야 하는가? 이런 게 주제거든. 또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줘봐.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컨설팅을 그래도 이제 제대로 해준 상태에서 무료 체험을 한번 진행을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료 체험을 해주면서 그 사람 몸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좋은 점은 이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진행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벌써 그 얘기가 끝이야? 빨리 가봐야 돼요 지금. 왜? 누나 임신했다니까요. 누나 맞아? 누나예요. 누나 저 여자친구 없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김병준 트레이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너 그 자꾸 그 집에서 하던 거 같은데? 포즈가 좀 이상하다? 요즘에 너 소독만 하는 거 같아 맨날. 아, 할 게 이거 같아. 참고로 우리 지점에서 제일 잘생긴 모델 핀나는 마스크 한번 벗어줘. 얼굴을 보여줘야지. 오, 금성우. 와, 홍콩 배우. 이런 트레이너를 만나면 안 된다. 아니면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트레이너분들의 프로필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은 공부를 하신 이런 자격 내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네, 그거 좋은 내용이야. 네, 먼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이 가르치는 게 좀 더 전문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먼저 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너 강한 남자 아니야? 그렇지. 더 빡빡 빡빡.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현역 트레이너들이 다 얘기를 해줬죠.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면 안 되는지,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야 되는지 다들 한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회 경력이 있고 선수 출신 트레이너를 만나라. 내 몸을 다이어트를 해봤고 내 몸을 벌크를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많은 트레이너를 또 만나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많은 회원들을 가르쳐봤어야 여러 유형들의 회원들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막 어린 트레이너 그리고 뭐 많이 공부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너들도 많아요. 나이대가 있고 하면은 좋기는 좋아요. 많은 회원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강추. 그 다음 세 번째, 자격증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원리를 아는 트레이너가 있고 원리조차 모르고 그냥 검색만 해서 암기만 해온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격증 유무를 파악을 해라. 식단 같은 걸 짜줘도요, 인터넷에서 베껴서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 직접 내가 칼로리 계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계산을 할 줄 아는 트레이너와 이거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자격증 유무를 확인을 하세요. 자기관리 잘하는 트레이너, 이것도 중요하죠. 트레이너랍시고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내 몸은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솔직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항상 자기관리가 되어 있고 그런 트레이너들이 회원들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외모관리 잘해서 잘생기고 이쁜 트레이너 좋죠. 자기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맨날 관리도 안하고 면도도 안하고 어젯밤에 술 떡이 돼서 와가지고 얼굴 팅팅 부어서 가르치는 트레이너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관리가 잘된 트레이너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무료체험을 꼭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운동 프로그램인데 이건 어차피 한눈에 알아보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레슨이 많은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애드립 트레이너가 진짜 많아요. 저번에 어떤 운동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랜 트레이너가 만약에 내 트레이너다 바로 바꾸세요. 한 명 한 명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식단 같은 경우 딱 짜줬을 때 정말 내가 이 회원한테 어떤 식단을 짜줬는지 이미 그런 것들 기록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받으러 왔어. 나 헬린이야. PT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일단 깐깐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들 모였을 때 굉장히 상담할 때 껄끄러웠어. 보통 회원이 아니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초보여도 PT를 받아본 것처럼 얘기하라고. 나는 근데 진짜 PT를 안 받아봐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얘기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아무튼 PT는 옛날에 오래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트레이너들이 긴장을 한다. 요즘엔 센터가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을 내도 요즘엔 초보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고수한테 배울 수도 있어요. 센터들마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고수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결과 위주의 트레이너거든요. 저는 항상 웬만하면은 회원들의 다이어트든 몸 만들기든 성공시키는 타입이에요. 나라고 하면 웃겨요. 어쨌든 저 같은 고수한테 걸려야 돼. 이것들을 항상 명심을 하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 PT의 성수기가 찾아오고 그랬을 때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가서 제발 선생님 한 방에 잘 골라서 즐거운 여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힘듭니다. 코로나. 나 아직 TV가 안 보여.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